친구야. 진짜라니까. 내가 봤을 때 사무실에서 2박 3일 됐어. 아니라고. 그거면 감사하지. 아니라고. 아니 혹까지도 안 말하지 마. 앞으로 앞으로라고. 아니야. 내가 사인 끝. 이거 아니죠. 이거 맞습니다. 기쁨 안녕하세요. 흑도어 기동입니다. 오늘은 무슨 컨텐츠냐면 남자팀 여자팀을 나눠서 남자팀 100만원 여자팀 100만원 2박 3일 원하는 대로 물고기 컨텐츠예요. 진짜 예전에 호캉스라고 그러고 일을 고생을 좀 시켰잖아요. 멤버들이 시골 가서 고생을 많이 해서 호캉스 오늘 떠납니다. 직원 체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호캉스를 보내주려고 컨텐츠를 짰어요. 근데 인간들이 지금 엄청 의심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받겠으면 열받아야 하고 있어가지고. 기동이 인터뷰하고 할 때 동안 진짜 틀려? 완전 화가 나지. 정절 좀 밖에서 무슨 컨텐츠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혼자 다 불러서 그리고 이제 좀 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줄게요. 아까 그 해병대로 억울하고 끝낸다고. 해병대야? 패션! 쉬어. 아니 히딩 여행 갔는데 표정이 왜 그래? 야 근데 그 물 젖으면 비치는 거야. 아 너도 모르면서 안 척하지 말고 한 여름에 이거 왜 입고 있어? 얘 몰라 몰라. 이게 안 돼. 어떤 컨셉으로 오늘 좀 왔대? 저 이번에 진짜 믿고 진짜로 저 여러분씩 만지게 되면 진짜 원피스밖에 없거든요? 원피스만 좀 보여줘봐. 야. 야 근데 호캉스 할 때 이런 옷 입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근데 이게 진흙에서 괜찮은 거 이거 이거 다른 거 뭐가 나왔어? 공돌이 장어. 이거 입으면 기아 받을 때 빡셀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알아줘야 돼. 유리로 된 거 없지? 나 현서짐. 나 현서짐. 오! 감이 있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힐링 여행이겠지. 설마야 우리 작게 해놓고 또 그러겠냐? 그래. 아니 너 그런 데는 잘 놀래. 만약에 근데 안 가려면 어쩌려고 계속 그 컨셉을 이기는 거야? 아 하나 제발 해병대 반바지. 만약에 해병대 반바지 있지? 그럼 조금 위험하다. 해병대 반바지만 없다고 말해. 그럼 조금 위험하다. 감시해. 활도 없어 나의 감시해. 이거 왜 가져왔어? 이거 왜 가져왔어? 이제 오후 이따가 입장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닝 좀만 더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저 누구를 입장 시켜? 네? 나를 너무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아 겁주지 마. 사실대로 말해. 어디가 오후 이따가 이제 뭐, 눈을 보면 정확히 알게 될 거야. 이제 모든 상황을 딱 인지하게 될 거야. 아 존나 짜증나. 너무 짜증나. 얘는 몰라. 얘는 몰라. 야 얘 진짜 힐링 여행인 줄 알고 우리가 아 진짜? 컨텐츠 그렇게 짜는 기억이 있거든. 피아시크 똑바로 해. 야, 이 진짜야? 야, 진짜야? 얘 진짜 힐링 여행인 줄 알겠어, 내. 너 진짜 연기한 거야, 지금? 얘 연기한 거야? 얘 앞에서. 야, 씨발. 개새끼야. 진짜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신발 새 걸 신고 오면 어떡해? 나 이거 내가 새로 사는 거란 말이야. 아, 씨발. 안 가, 개새끼야. 아니, 왜? 첫 친구 오늘 멋있게 가려고 왔잖아. 아니, 장난친 거지, 나 이거. 웃자고, 개새끼야. 이끼 작았으면 됐지. 그만해. 고생도 다음 컨셉은 다른 걸 해야지 고생도 하고 고생도 하고. 아니 나 최종적인 거 쌍욕하는 거 처음 봐. 만질 수가 있기 두치가 닦았으면 됐지. 고생을 하고 와가지고 호캉스 이번엔 진짜라 그래서 서브라스 가져왔더니 또 고생을 시키나? 도시 있어? 너네 이재승 진짜야? H 와요? 나 치지 마 개새끼야. 진짜 왔어? 안돼 알겠는데 너무 예의 없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 나 너무 어지러워 진짜. 야야야 혜자 혜자 정말 기절해. 아 나 진짜 안가게 기절해. 괜찮아 진짜. 저기 여자팀 담당 교환 내가 모시고 올게요. 화이팅. 여보세요 왔어요? 아 예예 예. 아니야 여자팀 담당 교환님 들어와주세요. 담당 교환님 들어와주세요. 에이 오이 죄송 뽀이 뽀이 뽀 에이
봤어? 제가 이제 진짜 진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리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진짜 웃고 나 웃고 같아. 진짜로 해병대 캠프 거짓말이었고 장난친 거고. 아, 진짜예요? 아 진짜로 어머 제발 진실성 보여. 진짜예요 진짜. 진짜 얘기해드릴게요. 오늘은 진짜로 우리가 시골 가서도 고생 많이 했고 저희 세인트존스 가서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 진짜 힐링 여행이에요. 힐링 여행인데 어떻게 힐링 여행이냐. 제이연서가 또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저랑 정결이 같이 가면 싫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서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 대신 네. 카드가 두 개 있어요. 네. 한 카드당 100만 원씩 있어요. 2박 3일 동안 100만 원으로 원하는 걸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100만 원 다 써도 돼요? 네, 다 써도 돼요. 진짜 다 써도 돼요. 야, 현대백 가져가서 오늘 끝내. 신생이 가서 끝내버리고. 진짜야. 원하는 데가. 어, 갑자기 묻는다. 어, 현수야. 대신 UX에서. 하여튼 진짜예요. 진짜로 남자끼리 여행을 갈 거고 여자는 여자끼리 여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저분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웃길 것 같아서 저희 같이 꼈어요. 아니 친해요? 아니요. 하나 물어볼게. 웃겨야 돼? 진짜 쉬어도 돼? 진짜 쉬면 안 돼. 웃겨야 돼? 이제부터 계획하면 되지. 어. 야, 딱 그거 하자. 어때? 한번 봐? 어. 10만원은 괜찮지? 이재승 대 정재열 비빔면 두 개 누가 더 빨리 먹는다? 재수님 먹었잖아. 재 빨리 먹어. 진짜? 무조건 이기지. 재수나! 재 아니 빨리 못 먹는데? 어떻게 먹을 것 같은데? 안 돼! 뭔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북한에 가서 일단 맛집 한번 가고 형들 가서 헌팅 한번 해야지. 어? 오늘만큼은 나도 솔로란 건가? 그렇지 안 나는 솔로. 자 시켜. 재승 제이 이것도 시켜. 재열 이렇게 너무 많았지? 자 준비! 와 근데 야 각자 먹방 두 명 있으니까 하다. 졸라 든든한데? 자, 자 간다! 자 준비! 자 갑니다! 준비! 아 잠깐만 야 긴장돼 이거. 야 무슨 마라톤 출발하는 것처럼. 씨발 나질 것 같아. 어떡해 해봐 질 것 같아. 아 빨리 해줘.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젓갈 이거 뺀다. 자 준비! 시! 희용님이 작게 해주세요. 아 진짜! 자 화장실 갔다 왔다. 제가 할게요. 쉣 준비! 이게 없다. 시작! 정대열 이겨라 정대열 이겨라 그러니까 아씨 어디 갈래? 아 점심 먹으러 가야지 일단. 이렇게 먹고 점심을 먹어?
아, 어디가 나한테 나는 태어나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인스타에 올릴까? 여행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럼 일로 와봐. 셀카를 다 같이 찍어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저기 너가 들어야 되겠는데? 카메라? 다리 바꿔 그러자. 아 오케이. 진짜 X같은 새끼다. 카메라 나보고 들래. 씨 대가리 크게 나오니까. 야 나 너무 못생겼는데? 야 아, 입에 뭐 묻은 건 말해줘야지. 묻었어. 아까 묻었어. 와 손남인 척 좀 깠네. 니가 들어 개새끼. 아니야 니가 들어 제일 잘생겼으니까. 아 씨발 니가 좀 들어. 어, 개새끼 촉하네. 촉하 맵게 해줘. 제일 잘생겼으면서 이렇게 찍어야 되지. 손남인 척 좀 깠네. 아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자 간다. 어? 간다? 오케이. 바로? 부산. 미국은 안 돼요. 미국. 네. 경주. 성남. 아 저희 집이 제일 많아. 갈래? 여자 편집으로? 개봐야? 봐봐. 아 보라니. 아니 보자고. 집이 넓은지 3명이 되는지. 3명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우리 동학생이잖아. 아, 아이 새끼 진짜. 엄마도 안 했어 우리는. 야 아니면 저기 갈래? 어디? 저기? 강원도? 아니 물어보.. 강원랜드? 강원랜드? 아니 촬영이 안 될걸? 아 맞다. 가서 입구에서 한번 찍고 나와서 페인 된 거 한번 찍고 그냥 바로 철교대 아시죠? 강원랜드 재밌겠는데? 논산 훈련소 가라는 사람도 있는데? 무인도? 폐가 갈래? 힐링이잖아. 얘네 진짜 돈 없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라나 봐. 진짜 돈 없겠다. 20만 원 뜯기. 야 아까 몰래 들어보니까 무궁화호 탔네 그냥. 걔 특사한다고? 나 술만 있으면 돼. 아, 술만 있으면 돼. 이 맞췄어요. 나는 근데 국밥 먹으러 부산도 솔직히 가고 싶어. 아니, 부산 갈까? 여수 갈래? 아니 저도 간장게장 먹으러 갈래?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어 전 좋아요. 어? 여수 갈래요? 갈 수 있을라나? 너 케이블카 갈래? 아씨! 케이블카? 여수 가자! 나 여수 논다? 진짜? 여수 가실? 그 여수 포장마차 아! 괜찮은데? 여수 갈래요? 저희 여수 가는 걸로. 아 이제 어디가? 전주? 야 여수, 부산, 전주 세 개 중에 하나 가자. 야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자 그러면. 오케이. 하나 둘 셋 전주. 전주 가자. 오케이. 아, 전주 가자. 전주 씨바. 오케이. Let's go. 오케이 전주 가자. 씨바 전주로 갑니다. 출발. 서울역. 어 일단 서울역. 누님 서울역 가는 거 아니에요? 뭐지? 아니에요? 우리 택시 타고 전주까지 가지. 괜찮다. 아, 택시 비해봐야 14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괜찮다. 그래서 아까 20만원 벌써 6만원이 남아.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근데 우리도 없는 돈이 아니야. 80만원이 많은 거야. 진짜 많은 거야. 우리 택시 탈까요? 야 우선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야 다 같이 그 큰 거 택시 불러서 갈래? 어? 어? 할매비에서 진 팀이 되기. 아 이건 이길만 하다. 이거 발매하면 돼. 거리가 간에 뻔뻔해. 이길만 진짜. 그러면 엉덩이 한번 만지게 해줘. 한번 만져. 오케이 벤티 고. 벤티 쏘자. 미친새끼야 니 맘대로 왜. 아니 벤티 왜. 나도 만져봐야 될 거 아니야. 넌 내 거 만져. 제 엉덩이. 아 고추 취소. 어 고추 됐다. 오케이 엉덩이 한 번 더. 어 들었어? 어 안 돼 시키야. 어 못 타. 자 나가자. 못 타. 아 또 나가야 되지 어떻게. 어 타자. 엉덩이. 그래서 제 엉덩이 한번 맞아. 아, 없잖아. 야 엉덩이는 있어. 용산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야 좀 이따가 전주 비빔밥 먹고 있겠네. 전주 비빔밥에다가 된장찌개 그냥 팔팔팔팔팔팔 끊는 거 그냥. 그리고 우리가 막 피드백 해주는 거 같아. 얼마예요? 시간 있어요? 얼마예요? 7시 12분 도착 27,900원. 7시 도착? 하시고 가는데? 근데 한 번은 그걸 타야 될 것 같아요. 자리는 있어? 자리 있겠지 누가 그걸 타냐. 자리 개많지. 여수 숙소를 빨리 찾아야겠다. 그럼 찾고 있어요. 찾아볼게요. 어?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싸. 생각보다 안 비싸. 각자 여자니까 방을 두 개 잡아야 되잖아. 어 잠깐만. 어? 그렇게 되네? 에이 무슨 방 두 개 잡으면 다 잡자.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혼숙이 안 되지 않나? 혼숙 왜 안 돼? 고등학생이야 뭐야 씨. 호텔 돼 호텔 돼. 아 바보야? 여자친구랑 호텔 안 가본 척 하고 있어 이씨. 손도를 잡아. 방 두 개짜리. 혼숙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네 엄마가 볼까 봐 진짠 척 하는 거지. 여자친구 보면 이제 죽지. 이게 아니라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바다 덤낭 트윈남.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 숫자가 왜 맞아야 돼?
무슨 소리야 대승. 사람이 진짜 왜 그래.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숫자가 만약에 안 맞아. 여수 맛집 찾아볼게. 아, 여수 맛집 왜 찾아. 여수 시유나 여수 세븐일레븐을 찾아. 야 다시 해봐. 썸네일 찍게. 다시 해봐. 제이 왼쪽 보면서 놀라는 표정. 너무 진부해. 좀 더 얼굴 틀고 나한테. 너무 진부해. 이거 그대로 나가자. 썸네일 찍는 장면.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했어요. 여수 돌개빵. 야 너 무슨 자꾸 돌게장만 잡고 있어. 한서 5,000원 이하 돌게장 이렇게 쳐. 5,000원짜리 돌게장 없어. 5,000원짜리 돌밖에 없어. 가자. 가자 가자. 이제 뭐 누군지 못 나보다. 어디로 가야 돼? 지가 여기 여기 여기가? 야 이쪽이야? 아니 여기 일로 가는 거 알지? 그걸 들어가는 거 들어가자 가자. 거짓말이에요? 저도 살게요. 내일 뵐게요.